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종신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의 의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적립금이 쌓이기도 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이제 쌓여서 뭐 이제 일반적인 확정형 이자로 연복리로 이제 이자가 운영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런 거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가 붙으면서 적립금이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종신보험이 또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보험이나 적립보험 이런 보험들보다는 조금 이제 해지환급금, 이제 적립금이 운영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신보험에서 이 해지환급금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운영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이제 막 이렇게 또 약간 사기성으로 저축 목적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뭐 요즘에 이제 무해지환급형이 뭐 이제 판매가 중지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서 뭐 이거를 진짜 그냥 대놓고 저축성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는데요. 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보험업법상 정해놓은 기본적인 이제 어떤 원칙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단순 저축성으로 판매를 할 수는 없고요. 사망보험금을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적립금을 이용을 또할수 있는 그런 보험이 종신보험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적립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인데요. 종신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저축성으로는 이용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성이 아예 저축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제가 써놓은 의미는 뭐냐면은 저축성 보험으로 단순히 뭐 연금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던가 목돈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리 저축성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제 말은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 저축성 보험으로만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그거는 잘못된 행위고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망보험금으로 이용하다가 은퇴 후에는 노후자금으로 선택하거나 사망보험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종신보험을 예를 들면 40살 때 가입을 했는데 65세 때 만약에 은퇴를 해요. 그러면은 뭐 가족이 있고 자녀분들도 있고 했을 때 자녀분들이 보통 부모님이 뭐 60세, 65세 되시면 다 사회생활 하는 나이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사망보험금, 가장의 부재라든가 이랬을 때 가족의 금전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이런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녀들도 다 컸고 알아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은퇴를 해버리시죠. 그러면 이제 또 생활자금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이 종신보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퇴 시점에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연금전환을 해서 노후자금으로도 쓸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넉넉하게 있어요. 벌어놓은 돈이 넉넉해서 은퇴해도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럴 땐 그냥 사망보험금을 계속 써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뭐 유산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뭐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쓰다가 뭐 그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죠. 막 만약에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거나 했을 때그 집을 상속할 때 세금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종신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아주 끝까지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충 은퇴 시점 60세에서 65세 미래가 되면은 뭐 70세까지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간까지 일을 하는 시간까지는 사망보험으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은퇴자금으로 노후자금으로도 쓸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지환급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1,000만 원대로 쌓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급률이 높은 보험을 찾는 것보다는 적지 않은 목돈이 쌓여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 읽어보면은 왜냐하면은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써놨고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어쨌든 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을 위한 보험은 아니에요. 저축은 그냥 좀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에요. 물론 뭐 그것도 당연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메인, 종신보험의 메인은 바로 사망보험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의 이 설계된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사망보험금을 일단 마련을 해두고, 사망보험금을 내가 준비를 해놓은 건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목돈도 엔간지 쌓였다. 엔간지 쌓였으니까, 이거를 해지하면은 돈이 꽤 많이 나와요. 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된 건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해지를 했을 때 돈이 꽤 많이 나와서 이거를 쏠쏠하게 내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목돈으로 뭐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에 써놓은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요즘에 뭐 하다못해 무해지원급형 종신보험 이런 것도 뭐 이제 환급률이 굉장히 높고 하기는 하지만 단순 비교로 환급률이 단순하게 높은 그런 보험을 막 찾아다닌다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종신보험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한 5만원, 6만원 막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못해도 10만원에서 막 20만원, 30만원짜리 종신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험료 자체가 원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그냥 막 신나게 나입해서 하다못해 완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입하고 30년, 40년이 어쩌지 해서 흘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20대 때 가입을 했을 때 한 40년 흘르면 진짜 말 그대로 은퇴를 하고 이제, 노인이 되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건데요. 예,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종신보험에 보험료를 열심히 냈잖아요. 그래서 해지환급금도 꽤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자가 불입돼서 쌓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막 7, 8천만 원 목돈이 생기고 막 1억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뭐 환급률로 단순히 110%, 120%, 13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퍼센테이지 1, 2% 더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 돈 자체의 액수가 꽤나 크다는 거예요. 막 이게 2, 300만 원 정도 아니면 50만 원, 6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종신보험이 나중에 완납을 하고 한 10년, 20년 이상 운영이 됐을 때는 그 액수가 못해도 5, 6천 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막 1억 가까이 되고 좀 많이 냈으면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몇천만 원 되는 돈들을 나중 가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아까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인데 그 노후자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예, 종신보험은 원래 대부분 좀 비싸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뭐 사업비 떼고 어쩌고저쩌고 수익률이 뭐 잘 나네 만나네 해도 근본적으로 그 규모 자체가 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두고 이걸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단순히 생활비 그 이상으로 투자성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진짜 연금으로 하면은 내가 국민연금 받는 거에 플러스 알파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의 의미 세 번째는 그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은퇴 이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면서 만약에 내가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 그때 사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어떤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보험자의 부재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전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을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종신보험의 목적이고 두 번째 종신보험을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그 외에 돈이 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금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보험사들 비교해보시고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보장분석이나 증권분석이나 보험 리모델링 상담 필요하시면 보험이 서울에게 연락주시고요. 보험영어 배워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보험이 서울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보험이 서울이었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